오늘은 돈의 시나리오 책의 저자이신 김종봉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들은 스토리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데, 일단 뭐 35세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 목표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위 0.3%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6만 3천 명 정도 안에 들기 위해서는 순자산으로 한 20억 정도 있으면은 이제 부자의 순위에 들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억 정도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몇살 때부터 몇 년간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사실 일지를 공개하고 나서부터는 29대부터니까 횟수로는 6년, 7년 차때 이룬 거고요. 그리고 주식 공부를 한 거는 뭐 24부터였고 주식을 시작한 거는 20살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주식에 그 발을 담근 거는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35까지 15년의 시간을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고 실전에 뛰어든 그 기간이 되겠네요. 근데 그 15년 기간 중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어느 정도 그 주식 공부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 계좌를 공개하면서 시작한 게 아까 29살. 네, 그때 맞습니다. 이제 지금 뭐 운영하시는 네이버 카페에도 그게 공개가 돼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었고요. 네이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싸이월드에서부터 계좌를 계속 공개했었고 그 계좌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네이버에서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9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 공개하고 이제 6년 만에 그 20억의 자산을 모으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작점, 공개한 시작점의 투자 원금은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6년 만에 20억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도 우리가 잘못 믿거든요. 아, 내가 눈으로 그렇죠. 확인 안 했으니까. 맞아요. 계좌를 직접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당시 여러분들한테 뭐 내가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를 벌었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계좌 공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8년간 계좌를 공개를 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그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계좌 2천만 원을 가지고 20억을 불린다. 6년 만에 생각 정말 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성적인데 어떠한 그 방식으로 투자를 했었는지 어떤 뭐 투자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29살부터 36살까지 그러면 이게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부자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 저제 주변에는 많거든요. 저하고 같이 전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는 한 6년 정도는 투자 공부했던 것 같아요. 6년간.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자는 아니고 그 단기 매매 투자자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와 관련해서 차트 분석을 한 6년 정도는 거의 잠도 안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확률적인 패턴이 나오는 방법을 찾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만의 시나리오를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9살에 그 계좌 2천만 원 계좌를 공개하고 시작했던 그 시점이 사실은 시작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이전이죠. 5년, 6년간의 공부 기간이 끝난 공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실전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뭐 바로 내가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를 금액을 크게 하면은 뭐 수익이 날 거다라고 하는데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원사이드로 올라가는 장에서는 그런 희망찬 꿈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장이 2004년도에도 있었고, 2004년도부터 7년까지, 서브프라임이 오기 직전까지도 우리가 원사이드로 지수가 한 3년 동안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도 한번 방향성을 제대로 상승을 했던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주식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저 역시도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례를 실제로 본 적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주식으로 지금 돈을 번다라는 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돈은 아니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돈은 투자를 공부하고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세워가면서 자신의 기준을 만드는 거지 돈을 투여해서 그냥 주식을 산다 이게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또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29 이전에는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었겠네요. 엄청 겪었죠. 엄청 겪었죠. 처음에 목표, 그 다음에 어떤 마음 생각했던 네네. 그런 것과 현실과의 차이, 네. 뭐 처음으로 느꼈던 계기가 있었나요?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벌릴 때가 있잖아요. 실패.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저는 제일 처음 군에서 일단은 가장 큰 계기가 왔고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융고시 출신이고 지방의 부산이 고향인데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17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아 당장 내일, 당장 다음 달, 당장 내년에 내가 뭐에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돈 욕심이 많았었죠? 라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이 없어서 필요했던 것뿐이고 돈이 없으니까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군대에서 이제 가난아빠 부자아빠라는 책을 보고 계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나와서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당시에 20살 때 그냥 계좌만 파놨던 그 계좌에 이제 돈을 넣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면 여기 대다수의 분들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채널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책을 봤어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다음 카페나 아니면 사이월드에 뭐 유명하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강연을 죽자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죠. 주식은 신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던 분은 뭐 한 그 당시 한 60만 원인가 주고 템플스테이 1박 2일 네, 가서 신법이다 하고 1시간 교육 듣고 뭐 템플스테이 1박 2일 하고 60만 원 되고 그래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템플스테이 한데 6만 원 다 늘더라고요. 그게 비즈니스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고수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답이 없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네네. 그렇게 뭔가 고수에게 배우면 잘 될 것 같고 네네. 따라하면 될 것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 모든 기준과 기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남이 잘한다고 해서 남의 걸 따라하는 그 순간부터 일단 어긋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한다라는 건지가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제일 처음 24세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건 가치투자였어요. 가치투자만 대한민국에 있는 가치투자 서적은 다 읽었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한 7, 80권을 읽었고 그분들이 하는 저자들이 하는 강연에도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알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실력으로 돈을 벌었을까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일까라고 고민해보니까 대부분의 가치투자를 수백억을 버셨던 분들은 IMF 때 좋은 타이밍을 한번 만났던 분들이었고 대부분 특정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시작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왜냐면 그때 이분들이 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을 벌었는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100억이 10년이 지나도 100억이에요. 20년이 지나도 100억이고 그래서 아 저렇게 시기를 잘 타는 것도 투자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지수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가치 투자는 지수를 활용한 가치 투자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왜 단기 매매나 차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지를 보고 부자가 된 게 단기 매매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단기 매매자들이 훨씬 더 많이 부자가 되는 사례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아, 꼭 가치 투자만 답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하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과정은 내 스스로가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남의 게 아닌 내 걸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본인만의 그 투자법과 관련해서는 네네. 좀 다음에 네네. 질문을 드리고 일단 그 전에 그 정말 천하의 전국의 고수들에게 네네. 한수를 배우면서 실력을 네네. 향상시키고 네네. 그렇게 다니고 있었을 때 네네. 어쨌건 좋은 내용을 배웠고 네네. 들으면 다 맞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투자를 막상 해보면 왜 잘 안 됐었나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건 뭐 주식뿐만 아니라 창업이나 스마스토 뭐 유튜브 강의 다 똑같아요. 돈을 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새. 근데 실제로 들을 때는 오, 너무 좋다. 듣고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가 하려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강의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방송 볼 때도 너무 좋고 그런데 막상 내가 하려니까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다 지나고 난 결과론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들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아, 지금 내가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네, 바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돈 벌었다만 그러고, 다 내가 이때 사서 이때 팔았다 그러고, 다 내가 이때 샀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이때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진짜 숨은 고수들이 지금은 유튜브나 뭐 이런 데 활동을 많이 해요. 내가 일지도 공개하고 진짜 좋은 마음에 자신의 노하우를 보는 양질의 채널들이 제가 봐도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채널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진짜 있는가 싶을 정도로 실제로 찾아가서 부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아무리 봐도 가난해요. 아무리 봐도 가난해요. 실제로는 주식에서 엄청 돈을 벌었다라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벌면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적당히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만나봐도 빈티가 나요? 네, 아무리 만나봐도 그렇게 돈을 많이 그리고 대화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자랑밖에 없더라고요. 그 과정이 없던 거예요. 그 우리 소위 얘기하는 라떼? 네. 과거에 이랬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현실을 충실히 현실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돈을 번 것들은 대부분 우연이었구나.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엔 안 보였어요. 제가 이제 부자 되고 제가 제 기준을 가지니까 왜 이때 그 사람들은 나처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사람들의 실력이 없었구나라는 게 뒤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당시에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죠. 그러한 그 배움의 과정이 아까 얘기하신 게 스무 살 때부터잖아요. 시작은 스무 살 때지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는 좀 이후인가?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몇 년간을 그렇게 방황을 한 거예요? 24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6까지? 24, 25, 26, 27, 아, 4년 정도를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뭔가 고수들에게 한수를 배우고 네, 전국을 갔고. 다녔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다녔어요. 주말만 되면 다니고, 주말만 되면 다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 돈 잃은 것보다 그 고수분들한테 갖다 바친 돈이 더 많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이렇게 주식, 그럼 그때는 어떤 하고 있는 직업이 있었나요? 네네. 따로? 근로소득이 나오는?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대학교를 전역, 아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투자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생각해보니까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뭐 성적은 뭐 안 좋았겠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야간대 경영학과를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에 남았을 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저자분께서 일본 분이신데 이분은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부동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부동산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고 그 사이에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주식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주식 고수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은 네네. 요즘 뭐 사실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경기도 안 좋고 또 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전업 투자자로 이제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목돈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생활비도 거기서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의 성공 확률이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저는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신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례로 성공해서 제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일을 15년을 주식을 했고 돈을 가르친 지도 이제 1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상황이 되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다 뺏쓰고 환경도 안 좋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런데 2천만 원을 전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앞에 5년이라는 기간 혹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치고 패고 하면서 아 내가 한 달에 한 4, 5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의 확실한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업하시는 분들이 실력은 없어요. 그냥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쉬워 보이는 게 전업이니까 전업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정말 많은 주식 부자들이나 뭐 전업 투자자들 혹은 뭐 주식에서 뭐 몇천, 몇백, 몇억을 버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계좌를 여러분들 실제로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나왔던 분들이 또 나오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있는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길을 내가 환경도 안 좋은데 내가 공부도 안 됐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저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안 하고
바로 주식 투자를 해서 전업 투자를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각 투자물이 전부 다 원사이드로 오르는 장을 저도 투자를 한 지 그래도 꽤 오래됐지만 10년 만에 처음 보는 장이거든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오르는 장은 부동산도 올랐고 비트코인도 올랐고 주식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다 투자물이 전부 다 오르니까 투자가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게 너무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주식시장 어쨌든 우리 이야기로는 이제까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뭐 80% 90%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 들어왔으면서 수익이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맞아요. 주식을 정말 잘하나 보다, 체질인가 보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나온 제 첫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실력이 운인지 실력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운으로 먹은 수익은 언제든지 독이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책에 쓰고 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걸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르고 오든 수익은 진짜 독이에요. 언젠간 다 뱉는 수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째 시장의 운을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딱 두 분류예요. 어떤 분류가 있냐면 돈을 딱 벌고 나서 이게 자신의 실력인 줄 알고 여기서 더 투자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항상 나중에 크게 힘들어해요. 두 번째 분류는 그래도 현명해요. 내가 여기까지 투자해보니까 와 이거 진짜 내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 대신 주식시장이 꼭 나쁜 곳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내가 번 수익을 일부를 인출을 하신 다음에 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충분히 누구나 불어가는 공부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요새 우리 주린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네. 이 새로 요번에 장을 네네. 들어오신 분들 혹은 이제까지 뭐 투자 기간이 좀 몇 년 되셨어도 네네.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뭔가 투자법 혹은 네네.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투자 실력?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내가 실력으로 벌었는지 안 실력으로 벌었는지는 되게 간단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단 3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했는데 수익이 나면 이건 내 실력이에요. 단기 매매자들한테는. 그리고 단기 가치 투자자들도 많거든요. 가치 투자라는 게 꼭 내가 평생을 가져갈 종목 한 종목을 산다라는 게 가치 투자는 아니에요. 그게 그것만을 가치 투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가치 투자든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3개월 단위로 수익이 나면 이건 내 실력이 조금 맞을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는 내가 매수를 했는데 덜 샀다고 아쉬워하고 많이 못 샀다고 불안해하고 떨어진다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내가 HTS를 보면서 불안해하면 이건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래서 주식을 사놓고 내가 가치 투자를 하든 단기 매매를 하든 내가 가진 시나리오가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불안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이 종목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자신이 없거든요. 다른 종목을 사서 내가 수익 볼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 가지고만 계속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하늘에 그냥 비는 거죠. 아, 내 종목이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기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단기 투자라는 거는 그 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보통 하루 이틀 길어봐야 일주일 안에 청산을 하는 게 단기인데요. 뭐 단기 투자자 안에서도 많이 나뉘어요. 분봉을 매매해서 뭐 10분 안에 청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오전에만 매매하시는 스캘퍼들도 있고 뭐 이 모든 것들 대부분 단기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제가 단기 매매 투자자라고 해서 제가 되게 오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기 매매라고 해서 꼭 단기 매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치 투자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달라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치 투자라고 하면 성장성을 보고 뭐 미래에 대한 뭐 이런 예측하고 이러는데 제가 제일 처음 그 가치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했던 이유가 그 미래를 잘못 분석해서였어요. 근데 그 분석할 힘이 저한테 있나?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진짜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나서 가치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가치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없는 분야를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가치 투자는 그냥 지수가 많이 폭락했을 때 3월 19일 날 저는 가치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지수가 많이 폭락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해서 가장 안전한 우량주 그리고 지수보다 강한 종목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자 이게 제가 했던 가치 투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 하여튼 우리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 여러 차례 이제 반복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네네. 그렇게 현재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네네. 그 투자자라면은 네네. 이제 자신의 어떤 실력도 점검해보고 네네. 스타일도 네네. 그러니까 그 진짜 그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신만의 투자 원칙 네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름에도 달라요. 불구하고 네네. 그게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을 때는 제가 하는 투자법만 맞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그런데 사람은 성향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성향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도 있고 또 누군 직장이고 누군 자영업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에 대한 크기도 다르고 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시간을 쓸 수 있는 환경도 달라요. 결혼해서 육아를 하는 주부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퇴직을 하고 집에서 좀 여유로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급여의 불확실성,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분들 모두 다 자신의 돈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내 투자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매매를 한번 해보고 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20%, 30%, 40% 나는 이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스윙 투자는 하기 싫어. 이런 분이 계실 거라고요. 그럼 그분은 단기 매매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로서 한 분야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5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봐요. 전 늘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이 안 되는 구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돈을 잃더라도 네. 아니면 수익이 안 생기더라도 맞아요. 이거는 모든 업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잘 하시는 분들 혹은 최초의 유튜브의 채널에서 흥해서 뭐 50만, 100만 구독자를 가졌던 분들 대부분 다 네이버 파워블로그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반짝해서 반짝 잘한 게 아니라 이분들도 그 돈이 안 되는 시간을 견뎠던 거예요. 글을 쓰면서.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실력을 가지니까 결국 말을 잘하게 되고 새로운 채널이 나왔을 때 이거를 수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창업도 마찬가지고 채널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실 돈으로 가지는 모든 분야가 그래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깨닫지 못하고 주식이라 하면 뭐 비트코인이라 하면 부동산이라 하면 돈만 넣고 있으면 자동으로 수익을 벌어다 주네. 자고 일어나면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 전업 투자자 말고 네네. 그 이제 직장 그러니까 자기가 근로 직업을 네네. 가지고 있으면서 네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네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뭔가 필요한 투자 원칙이 좀 다르게 필요하겠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런 분들은 뭐 단기 투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런데 이 말도 이제는 조금 식상한 말이 돼버린 게 예전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직장인들이 무슨 단기 매매를 하냐. 차트 볼 시간도 없는데 일하기 바쁜데 아침에. 그때 시대가 변했어요. 요새는 HTS, MTS에서도 서버 자동 주식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의라고 아침에 참석을 못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종목이 내가 매수하려는 가격대에 오면 미리 걸어놓고 매도도 미리 자동으로 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직장인분들도 단기 매매 공부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또 반대의 경우에도 가치 투자도 예전에는 뭐 종목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뉴스를 빠르게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새는 너무너무 양질의 정보와 너무너무 많은 뉴스들이 너무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내 걸로 습득해서 몇 가지 채널에서 몇 가지 좋은 소스들만 얻어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거 10년 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계속 이야기하신 시나리오 투자 네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계속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아,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네네. 그러니까 이 돈 시나리오에는 돈을 만드는 힘이 있다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창업을 준비하는 A와 B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친구는 같은 돈이 필요해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A라 B라고 칠게요. 근데 A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내가 그냥 내일 당장 뭘 사기 위해서 다음 달에 뭘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일을 해요. 근데 B는 내가 다음에 한 5년 후쯤에 커피숍을 한번 창업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그저 돈을 버는 행위밖에 안 돼요. 그런데 B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 커피숍이 장사 잘 되는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손님들한테 멘트를 던지는 방법도 연습하기 시작해요. 어? 이달에는 내가 손님들한테 멘트 던지는 걸 연습해야지. 이렇게 해서 연습도 하고 다음 달에는 어? 우리 매장의 메뉴판을 좀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같은 급여를 받아서 똑같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1년이 지난 시간 후에 시나리오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는 급등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시나리오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주식에 인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저는 돈이 삶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시나리오를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내 목표가 뭐고 그래서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시나리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쨌든 시나리오 세우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일시적으로 벌고자 내가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당장 그냥 100만 원 벌고 아니면 1000만 원 벌고 아니면 1억을 벌고 주식을 접을 거면 저는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시라고. 그 돈 번다고 부자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하고 공부를 하시기 위함은 결국 지금 자산으로는 한 30억이 부자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은 30억을 목표로 잡고 내가 이 30억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주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잡아서 1년 평균 한 1억 정도는 벌어볼래. 그리고 나는 창업을 한번 해볼까? 내가 어떤 스마트스토어를 해볼까? 스마트스토어 안에서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돈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하나씩 땡겨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라고 하면 또 주식 안에 하위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얼만큼 살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세워놓고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럼 시나리오가 있는 투자법이에요. 아,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이거 괜찮대. 네. 남들이 그러거나 네. 아니면 이거 이제 뭐 차트가 이쁘네. 네. 따라가 볼까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저 김종봉 저자님은 단기 네. 투자자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가요? 어차피 그럼요. 며칠 있다 팔 건데. 그럼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드세요? 저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요. 특정 가격대를 돌파할 때도 매매하고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매매를 해요. 그런데 그 특정 가격대를 보는 눈은 또 몇 년의 차트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몇 년의 차트를 보는 방법도 사실 간단해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차트를 다 보면 돼요. 매일같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거는 눌렸다가 올라가고 어떤 거는 그냥 날아가고 이런 차트들이 막 보이게 돼요. 그러면 공통적인 차트들을 또 모아서 분석해서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매매를 해요. 그냥 매매를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하늘에 물 떠놓고 올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내 실력이나 주관적인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산 거잖아요. 그럴 돈이면 차라리 강원랜드 가시는 게 나아요. 콜이냐 짝이냐는 맞추면 50% 확률은 되고 두 배는 주니까. 네, 주식시장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시나리오 생각을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분명히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팔 때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어떤 기준으로 파시나요?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손실을 3% 수익을 5% 이렇게 적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이 5% 날 만한 자리들만 들어가고 그런 종목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시장의 악화나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뜻밖의 테마의 하락이나 뭐 이런 걸로 3%가 하락하게 되면 지체 없이 손절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공부를 하면 그 명확한 기준을 처음에 설정했던 거대로 가야지 여기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특히 가치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가치 투자를 하다가 몇 종목만 물타기를 계속하다 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 주식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살 때 알았던 게 아니라 물려가면서 이제 무서우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가치 투자를 적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07년 서브프라임이 시작되기 전에 조선주에 거의 제 모든 돈을 다 넣었었어요. 가치 투자한다고. 매월 사 모았어요. 매월.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의 반도체주 이상으로 그때는 핫했어요. 엄청나게 핫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조선주가 전 세계 1등이고 전 세계에 있는 수주는 대한민국 다 받아오고 이건 실적도 너무 좋고 없어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량한 조선주들을 사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사모아도 지금 손해예요.
아무리 운항하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게 꼭 가치 투자의 정답이냐?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조선주를 샀던 20대들은 지금 40대가 됐고요. 그때 조선주를 샀던 40대들은 지금 60대가 되셨어요. 이미 내가 투자를 공부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그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목으로 부자가 되는 사례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운으로.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 7배 올랐으니까. 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배, 100배 올랐으니까 뭐 1억 넣어놨다가 내가 그냥 없는 돈 샘치고 1억 넣어놨는데 뭐 10억이 된 사람이 없는 돈 샘치고 1억 넣어놨는데 이게 4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40억 비트코인 부자야. 비트코인 전문가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 활동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많은 분들이 현혹되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양질의 정보는 받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 안 좋은 사례들에 대한 노이즈 정보도 너무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양질의 정보를 주는 사람의 뭐 실력 혹은 양질의 정보를 주는 사람의 정확성, 뭐 객관성 이런 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좀 따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편입니다. 그 우리가 사실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죠. 네네. 예. 근데 그것 가운데서 정말 가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시나요? 제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건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2019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000명의 분이랑 재무 상담을 했어요. 깊게 무료로 온라인으로 재무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연들이 오겠죠. 그때 유튜브 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단기매매 유튜브신데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주식을 좀 되게 잘 하시고 전업 투자자시고 계좌도 항상 올리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따라했다가 뭐 6개월 만에인가 거의 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네, 젊은 분이 카드 빚까지 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방송을 했던 사람의 잘못일까요? 이거를 받아들였던 사람의 잘못일까요? 근데 그 방송을 한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의 탓일 것 네, 같은데. 조금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원칙이나 이런 거가 공개 안 돼 있던 것도 아니에요. 되게 수익을 바라고 올렸던 유튜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은 선의의 마음으로 정보를 올린 거예요. 내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좀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선의의 것들을 내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만 투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 손절한다 그랬죠, 우리는. 근데 그렇지. 이 사람은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직장을 다녀서 바빠서 못 봤었다. 근데 못 보고 나니까 마이너스 20%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더 있는 돈을 물 탔다. 다른 유튜브 보니까 또 우량한 종목 물 타면 된다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튜버들의 말을 짬뽕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해라는 거 조금, 저 사람이 해라는 거 조금. 그러니까 내 기준은 하나도 없고 내 상황이 더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못 하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건데. 바쁜 직장인이 아침 9시부터 9시, 아침 9시 반이 되면 그 매매가 거의 끝나는 그런 매매법을 아침 9시에 미팅이 있는 사람이 배우면 사실 실행하고 공부하는데 훨씬 어렵겠죠. 그렇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상황을 먼저 분석하는 게 이게 양질의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투자를 하니까 그걸 모르고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나만 돈을 잃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다른 정보도 내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만의 어떤 기준? 맞아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약인데 맞아요. 이게 없으면 약도 독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가장 너무 요약 잘해주셨다. 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너무 핵심인 거예요. 그게 너무 핵심인 건데 사람들은 자꾸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쫓아서 이거 좀 보다가 뭐 한두 달 해볼 거야 아마. 많아봐야 한두 달 딱 영상만 다 보고 실제로 매매도 안 해보고 소액으로 그냥 한두 달 영상만 보다가 이거 나랑 안 맞네? 하고 또 다른 사람 영상 또 다른 사람 영상. 그러니까 뭐 몇백억 벌었네 몇천억 벌었네 하는 사람들 영상만 주구장창 보는데 결국 좋은 이야기나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벗어나고 나서부터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자
첫 번째 책이 돈 공부는 처음이라는 책은 돈에 대한 계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열풍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풍이 이제 조만간 온다. 왜냐하면 저금리가 되고 지수가 한번 폭락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할 거다. 그러면 반드시 돈에 대한 계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계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왔죠. 그렇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카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식교육을 접었어요. 그래서 주식교육을 안 하고자 카페도 접었어요. 근데 카페를 다시 살리게 된 계기도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첫 번째 책을 보고 오신 분들이 DM이 하루에 100통씩이 왔어요. 뭐 50통씩. 저 주식 고민.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걸 일일이 또 다 설명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시간도 없고 저는. 그래서 아 그냥 채널을 다시 열었어요. 그 네이버 카페를 폐쇄를 했던 걸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에 써놨던 글들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한 번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글을 썼어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저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제가 가진 기준은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글들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 또 누군가의 제의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해서 그 글들이 엮여서 책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지금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신의 어떤 우리가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네. 이제 방송을 하면 네. 자신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무슨 뜻인가라는 어떤 질문 네네. 댓글을 통해서 네네. 아니면은 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자신만의 어떤 생각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아, 그래서 종목이 뭐냐고 결국에는 종목이 뭐냐고 그러니까 네. 종목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걸 네. 보면서 저도 다 답답한 게 아니 그래서 네. 이 A라고 얘기하면 A 따라갈 건가?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네네. 좋아하고 고마워하지만 네네네네. 만약에 하락하면 또 원망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제가 주식을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로 생활하면서 뭐 속칭 말로 되게 가난한 투자자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그 성장 과정을 봤던 제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항상 묻는 게 그거였어요. 주식 좋은 게 뭐 있는데. 너무 흔한. 네.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알려줬어요. 내가 사서 물린 것들, 내가 들고 있는 것들. 야 이거 들고 있으니까 좀 사봐라. 야 이거 뭐 나 이거 들고 있으니까 너도 좀 사도 안겠나? 나 얼마에 팔 거다. 내 시나리오 이렇게 공유해줬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옥죄어 오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실을 보니까. 맞아요. 수익을 보면 자기 탓. 내가 잘 샀지. 개말 듣고 뭐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수익 보면. 그런데 손실 보면 항상 전화 와요.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들이 부자가 될 때까지 계속 뭐 종목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종목 리딩을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지. 그걸 왜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하면 되는데. 투자의 아이디어만 힌트만 네, 딱 맞아요. 주면 자기가 조사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 남이 잡아주는 물고기로 부자가 된 사례를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그래서 뭐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걸 통해서 부자 됐다 이런 거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있는지 찾아보세요. 대부분 다 뭐 광고 막 사기꾼들이라는 광고 뭐 차 외제차에다가 뭐 현금 다발 들고 사진 찍어놓은 거 떠오르는 그게 다,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뭐 그런 게 다죠 그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3대 사기꾼도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진짜 주식에서 부자를 한 번은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물론 투자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죠. 아이디어를 얻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부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거를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이 됐든 아니면 네. 뭐 어떤 뭐 개인적인 뭐 인연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아이디어들 투자 네. 네. 그럼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네. 투자를 하더라도 네. 아 해보니까 괜찮네 네. 할 만한 이유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맞아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 뉴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갑자기 떨어지기도 네. 하고 뭐 이상한 뉴스가 네. 나오기도 네. 하고 뭐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네. 뭐 코로나가 생기고 네. 그럼 자신이 알아서 대응을 하는데 맞아요.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저거 물어봐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네. 돼? 계속.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나리오로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이제 시나리오로 표현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추천을 하거나 어떤 방송에서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자기가 자신이 들었을 때 이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수익이 나올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면 매수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 이후의 대응책은 온전히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만 원에 샀는데 나는 9,500원 오면 오케이. 내가 어떤 뉴스가 나와도 손절할래. 난 수익은 11,000원까지 볼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나리오를 세우면 뭐가 좋냐면 실패를 했냐 성공을 했냐 데이터가 나와요. 그 데이터를 적어 놓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자 노트라 불러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그 경험과 그 공부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성공률이 올라간다. 그렇죠. 지금 내가 손실이 왜 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파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이유로 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로 팔았다. 근데 결과는 어땠다라는 걸 적어 놓으면 다음에 살 때는 이거 그때 내가 손절한 종목이랑 비슷한 상황이네. 차트의 모양도 비슷하네. 뉴스도 비슷하네. 상황도 비슷하네. 나 이거 안 해. 이번엔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운으로 수익 올렸으니까 나는 뭐 지금 주식을 아예 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아닌 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3월 19일 이후로 코로나 위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지수는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1년 만에 한 100% 정도 이상 올랐으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타신 거예요. 이것도 경험이에요. 그렇죠. 상승장의 경험인 거죠. 맞아요. 상승장의 엄청난 경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위기가 또 올 거예요. 그게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의 장의 느낌을 다 적어주세요. 아, 내가 사보니까 우량주를 위주로 해서 이런 시장은 오르구나. 그리고 먼저 치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 치는 그룹이 있고 세 번째 치는 그룹이 있구나. 첫 번째 치는 그룹이 그 악재를 대변해주는, 해결해줄 수 있는 그룹, 바이오주였어요. 3월부터 뭐 6월까지는 바이오주가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6월부터 다음 이슈는 컨택트 관련주였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량주들이 돌아가면서 치구나. 결국에는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지수가 오르면 따라오르는 키맞춤을 하구나. 그래서 업황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나중에는 많이 안 오른 종목도 따라오구나. 전체가 이런, 다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은 섹터로 오르진 않아요. 그렇죠. 섹터마다 그게 이제 테마의 선순환이라 부르고 업종의 선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강한 선순환이 뭔지부터 파악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드리고 그 방법을 지금 시장의 경험을 적어두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 시장에서 나도 활용하고 내 자식이 그걸 볼 수 있게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투자 노트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 분들 은퇴도 하셨고 근데 자녀 교육 자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모아둔 돈은 크게 많이 없고 그래서 내가 재미로는 주식을 하지만 이걸로 부자가 되진 않는데 공부나 하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공부를 하셔서 그 공부하신 내용을 물려주시라고 꼭.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르신 분들이 먼저 책을 읽고 자녀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주식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건전한 투자 문화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조금 정착이 됐으면 이 기회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요새 뭐 투자는 평생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잘 이렇게 좀 기록을 맞아요. 좀 하면서 네, 이거는 저도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10년 만에 처음 겪는 잔이라 그랬어요. 이런 장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들 행운이에요. 이런 장은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이든 실력이든 내가 운으로 이 장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이걸 다음에는 실력으로 만들 수 있게끔 지금의 이 장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부자 노트에 적어두세요. 그러면 10년 있다가 혹은 5년 있다가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아, 그때도 이랬어. 그때도 위기라고 했을 때 내가 사모았어. 그래서 나중에 엄청 올랐어. 이거에 대한 기억을 반드시 가져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흔히 얘기하는 수백억의 가치 투자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돈을 만들어주는 것은 지수가 큰 네. 역할을 한다라는 네. 이제 내용을 네.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우선은 그 제가 지수를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는 돈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따라 하는 게 테마주, 뭐 업종 대단주, 주도주 아니면은 뭐 이런 섹터들을 갈아타는 이유도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럼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사실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지수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평균치를 뜻합니다. 그럼 지수보다 많이 오른 종목은 뭐가 되는 거죠? 더 강한 종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강한 거죠. 그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도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테마주, 주도주, 뭐 대장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대장주가 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지수 차트 펴놓고 종목 차트 펴놓고 지수 차트보다 힘이 더 센 종목,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지는 종목들만 찾아보세요. 그럼 그게 대장이에요. 그럼 그게 더 많이 가요. 갈 때 지수가 요만큼 오를 때 대장주는 요만큼 오릅니다. 지수가 요만큼 빠질 때 대장주는 요만큼 빠져요. 그러면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을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수를 무시해요. 그렇죠. 지수를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 그게 가치투자자든 단기매매자든 진짜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대부분 지수를 엄청 중요시 여겨요.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수 앞에 장사 없다. 아, 전 처음 들어요. 주식 투자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수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은 모든 대다수의 프로 트레이너들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수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지수가 폭락하면 모든 주식이 폭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수, 무너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무너진다는 말도 지수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를 모르고 주식을 한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가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서브프라임 때 뭐 좀 샀으면 좋았을 걸, 내가 IMF 때 주식 좀 사놓을 걸. 후회하는 분들 많죠. 근데 막상 요번에 코로나 때 사신 분들 있나요? 무서워서 못 샀죠. 더 떨어질 것 같고. 맞아요. 그게 바로 지수에 대한 활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1권에 제가 반토막 전략을 2권에 구체적으로 담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IMF 때 내가 부동산 좀 사놓을 걸, 서브프라임 때 내가 부동산 좀 사놓을 걸, 이거 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행 못하는 이유는 지나고 나야 보여요. 그렇죠. 아니까 그때서야. 맞아요. 네, 그때서야 알고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라는 게 너무 빨리 인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돈이 없어요. 진짜 사야 될 때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위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뉴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수로 판단하시면 돼요.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위기입니다. 서브프라임이 2000에서 1000까지 빠졌고요. 네. IMF는 1000에서 350까지 빠졌고요. IT 버블이 끝나고는 1000에서 500까지 빠졌고요.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위기가 오고 그 위기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놓으셨던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투자로 인해서 부가 되는 거는 일찍 돈을 벌려고 빨리 내가 부자 되려고만 안 하면 언제든지 은행 이자의 수익은 올릴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 없이 투자부터 돈부터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기 때문에 진정 중요한 부로 이루기까지 돈을 버는 그런 교육이나 공부에 대해서 공부법에 대해서는 되게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알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지수를 보는 것도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현재 시점에서 네. 어느 정도를 잘라서 그 전체 그 흐름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책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선은 대한민국 전체 지수를 다 봐야 돼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적 상황이 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각 시기마다 어떤 주도주들이 올랐는지도 봐야 돼요. 오르는 때에는. 그러면 오르는 시기의 섹터들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그 1000에서 2000을 가던 처음 대한민국이 2000이라는 지수를 찍었던 시기가 있어요. 서브프라임 오기 직전에. 그때는 반도체 주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차화정 장세. 네,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조선주. 네, 그렇게 섹터가 돌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주목받던 때는 아니었죠. 그럼 다음 또
하락장이 오고 상승장이 오면 지금의 주도받는 플랫폼이나 반도체, 4차 산업이 반드시 주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새로운 무엇인가. 맞아요. 알겠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맞잖아요. 넥스트가 중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꾸 주도주가 뭔지, 이제 끝물일지도 모르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수를 볼 때 하락장과 상승장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보셔야 돼요. 상승장은 얼마나 올랐고 어느 기간 동안 올랐고 그때 올랐을 때는 사회적 상황은 어땠고 어느 주도주가 섹터를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렸을 때는 어떤 이유로 내렸는지, 이 위기가 어떤 정도의 강도였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다 담아뒀지만 그걸 실제로 HTS를 펴놓고 보셔야 돼요. 눈으로. 제가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시기가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IMF 때가 됐든 네. 2000년 때가 됐든 네. 아니 2016년 네. 서브프라임 때 네. 서브프라임 네. 때가 됐든 2007년 이런 네. 네. 시기 어떤 고점과 저점. 하락 이 시기들을 다 네. 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 하락폭이 딱 50% 부근에서부터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때부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면 크게 손실 없이 대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제가 가진 절대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고 나서 서브프라임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네. 코로나 위기가 왔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네. 뭐 IMF가 왔었는데 그 좋은 위기를 나는 지나쳤네라는 말을 이제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이거는 좀 특별한 이벤트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 10년마다 한 네, 번씩 오는 맞아요. 뭐 그런 기회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회를 기다리거나 또 그런 기회를 맞게 됐을 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방식으로 뭔가 네.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네. 그냥 이런 지금의 시점 네. 뭐 더 특별한 뭐가 오지 않은가 그러니까 현재 네.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날들이잖아요. 네, 네, 이미 네. 주가는 다시 회복을 네, 했고 네.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수를 통해서 앞으로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세요. 대표님 이거는 너무 안 오는 거 아닌가요? 뭐 5년, 10년 주기 너무 안 오는 건 아닌가요? 하는데요. 그 안 오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은 자는 위기 때 많이 못 사요. 어차피.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또 다음 하락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적금도 듣고 있고 또 제가 가진 자산 중에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뭐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상승장에는 저는 하락장 공부밖에 안 해요.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는 무섭지 않고 상승장을 즐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장 때 잘 준비했던 사람들이 상승장을 맛보는 시기지 상승장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상승장의 수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사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고. 그런데 지금 준비되지 않는 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미 많이 올랐는 장에서 내가 뭔가 더 큰 수익을 여기서 두 배가 더 간다 이런 수익을 공부하기보다는 다음에 내가 내려왔을 때는 진짜 쫄림 없이 내 실력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실 책에 다 담아뒀어요. 책을 읽으시면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책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의 확장을 하시면 돼요. 선진국으로. 우리나라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나스닥 쪽을 보라는 건가요? 미국도 봐도 되고 영국도 봐도 되고 그리스를 봐도 되고 중국을 봐도 되고 일본을 봐도 되고 대만을 봐도 되고 홍콩을 봐도 되고 뭘 봐요? 지수를 봅니다. 대표 지수. 대표 지수. 네, 우리나라는 코스피면 미국은 다우존스나 S&P 200, 500 정도 이런 지수들이 반토막이 나는 시기는 우리나라랑 항상 겹치진 않아요. 실제로 2018년도에 대한민국 지수는 반토막이 안 났어요. 그런데 중국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2018년도 10월이었어요. 중국 상해 지수는 정확하게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가 한참 실컷 투자하고 나서 그 2018년도, 이후구나. 네, 2018년도예요. 2018년도 10월이면 지수가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은 벌써 한 번에 반토막이 왔었어요. 그럼 그때 투자해서는 100% 수익이 나왔어요. 지수로. 그러니까 꼭 그 지수 반토막, 지수를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폭락장이 됐을 네. 때 들어가자는 네.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게 제가 가진 가치 투자니까. 네. 근데 그게 꼭 이 한국에 국한될 게 필요는 아니라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맞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상황이 오면 맞아요. 그 시장에 들어가자. 맞아요. 글로벌리. 그래서 실제로 이 전략을 제가 책에 공개하고 그리고 이 전략을 7년 전에 만들어서 강연도 하고 자문사 대표님들 모셔놓고도 강연을 해요. 그럼 수백억 정도 굴리시는 자문사 대표님도 저희 전략을 채택해서 실제 본인의 펀드 전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좋은 전략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결국 또 내가 지금 당장 못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공부와 준비를 안 해요. 지금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지금의 장만 눈에 보이는 맞아요. 당장의 눈만 또 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물론 이제 제가 저는 15년을 돈을 공부하고 돈을 배우며 그리고 돈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지만 이렇게 대중들 앞에 사실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첫 책을 쓰고 한 20, 30군데에서 섭외가 왔는데 세 군데만 나갔거든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출연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외치고 다녔어요. 다음 하락장을 준비해라.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8년도부터 저는 2020년도에 폭락장이 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책에도 담아뒀어요. 내년에 폭락장이 온다. 그때 준비해라. 지수가 반토막 날 거다. 그러면 뭘 때문에 오는지는 예측할 필요 없다. 그걸 예측하는 게 신이니까. 그래서 하락이 됐을 때 반토막이 났을 때 그때 매수를 해라. 맞아요. 그럼 그때 19년, 18년도부터 그걸 준비했던 분들은 현금 꾹 들고 있다가 아쉽게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이 안 났는데 시장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고 카페에다가 3월 19일 날 저녁에 제가 글을 썼어요. 저는 전재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빠지면 저는 전재산의 반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진 투자 시나리오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백억을 굴리는 자문사 대표님도 그때 전화가 오셔서 김 대표 어떻게 했어? 너 지금 자산 운영이 어떻게 돼? 내가 본인도 유튜브 하시니까 출연해달라고 요청도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근데 안 나갔어요. 한 군데도. 제 카페에서만 공개하고.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재산을 굴리는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 촬영도 안 하고 제 카페에만 그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 카페에서만 수백 명이 보시는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오전에. 저는 이제 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상승이 오면 이제 즐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근데 예측했던 건 다 무너졌었어요. 저는 1500이 최고점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블 딥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2000이 가더라고요. 2000이 또 단 줄 알았어요. 또 내리더라고요. 아,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블장이 이렇게 빨리 내려왔다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거는 저는 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시나리오는 맞았지만 제가 원래 세워놓은 정말 오랫동안 세워놓은 시나리오를 전부 다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좀 일찍 팔으셨겠네요. 네, 많이 일찍 팔았죠. 저는 3월 19일 이후에 2주 있다가 거의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80%를 다 정리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네. 그 폭락 낙폭이 딱 올라오는 네, 순간에 네, 정리하는. 네, 그리고 나서 그 수익으로 저는 사실 지수가 1100까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최소 1300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들어가려고 더블 딥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오르더라고요. 그냥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세운 시나리오가 대부분 다 틀렸어요. 근데 뭐 틀리면 어때요? 지수 오르면 오르는데 돈 벌면 되는데. 지수 오르니까 그냥 평소대로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한 다음에 네. 전부 팔았잖아요. 네네. 2주 후에. 네네. 그럼 팔고 나서 다시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네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다른 뭐 매수의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지금은 한 30% 정도만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주식 자금으로 넣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예금이나 현금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늘릴 생각은 없어요. 계속 그 위기가 안 오면 전 안 늘릴 생각이에요. 계속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금 많은 분들이 네네. 그 투자 패턴을 보면은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네네. 거죠. 더블 딥이 됐든 네네. 아니면 한 뭐 올라봐 1700, 1800, 2000 뭐 이런 데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그냥 보다가 에이씨 몰라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그 판단을 해서 지금 더 큰 수익을 보신 분이면 그 판단을 한 그분들의 실력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때 내가 손실에 대한 그 헷지도, 손실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었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를 잘한다라는 개념은 수익을 보는 건 행인데, 그 수익을 일시적으로 보는 건지 지속적으로 내가 영속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인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걸 성공 확률이 많이 쌓이면 이거 시나리오는 너무 좋은 시나리오고, 실패률이 많아지면 이건 너무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실행착오를 하면서 겪어나가는 거죠. 하나 또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원사이드 같은 장이 계속 오면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신이 된 양 주식이 수익이 안 나면 안 팔려고 하세요. 그렇죠.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파티를 끝까지, 뭐 파티를 즐겨라잖아요. 네네. 그 버블을 즐겨라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천만 원의 수익이다.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이 돼도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2천만 원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5천만 원 수치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나쁜 행위는 나중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진짜 저처럼, 제 과거의 저처럼, 제가 조선주들로 처음에 수익을 엄청 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들고 있다가 플러스 뭐 몇천만 원을 보다가 계속 내리니까 내 몇천만 원을 날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최고점을 생각하게 맞아요. 되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펀드 해지하고 더 사고, 적금 해지하고 더 사고, 그러다가 본전도 안 하고 계속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 높으면 언젠가 나올 그 버블의 골도 엄청 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빠르게 폭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운으로 수익을 냈든 아니든 내가 얼마가 되면 내가 포트폴리오로 일정 부분을 좀 바꾸겠다, 현금으로, 혹은 종목 체인지를 한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가에 팔 수 있는 라인을 스스로 좀 미리 생각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일단 들으면서 네.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되는 게, 보통 그렇게 수익을 봤으면 또 뭔가 더 들어가잖아요. 네. 좀 한 뭐 2, 300점 더 네네. 오른 상황에서 네. 계속 분위기가 올라가면 네. 근데 자신의 어떤 시나리오 원칙을 지킨다는 네. 게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근데 아마 진짜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저하고 다 똑같은 소리를 하실 거예요. 뭐 이번에 네. 안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먹을 실력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왜 지금 내가 모르는 싸움을 해야 돼? 진정한 전장에서 계속 이기는 그 장수들은 내가 이길 수 있을 때만 활 시위를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 활 시위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모르는 장에서, 내가 불확실성한 장에서 싸우고 싫은 거예요. 그거 아니래도 돈 버는데 굳이 내가 왜? 그 얘기는 네. 이거 말고 요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회가 계속 온다라는 그렇죠. 거를 확신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근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은 그걸 네. 잘 안 보이니까 맞아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 기회가 다시는 안 올까 봐 막 들어오는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를 크게 한번 대한민국 전체를 보셔라 했던 거예요. 지수를 전체 한번 보면 지금과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이 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수 차트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투자물은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역사상도 없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가격 한계론만큼 오르면, 더 이상 개미들이나 세력들이 주도할 만한 가격까지 오르면,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가격이 오면 주가는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투자물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니까, 이 시장이 또 온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게 주식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부동산도 다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 안에서 내가 언제든지 존재하니까 지금 하방의 사이클에 있으면 상승장을 준비하고, 상승의 사이클에 있으면 하방을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박자를 탈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방의 사이클 때 준비를 잘해서 상방의 수익을 내고,
상방에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또 하방일 때 또 수익을 내고 또 하방일 때 또 잘 매수해서 상방일 때 수익을 내고 이게 부동산도 사이클이 맞아지고 비트코인도 사이클이 맞아지고 주식도 사이클이 맞아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가장 편한 지수에서부터 그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수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얘기하신 대로 한 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게 맞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좀 냉정하게 시장에 네.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네, 가서 맞아요. 기다리는 맞아요. 전략. 맞아요. 그게 정말 말이 쉬운데 참 쉽지가 않아서. 네, 그게 정말 근데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분야든 저는 이제 재무 상담을 하고 자산 관리를 또 오래 했다 보니까 부자분들도 제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이 뭐 몇백억, 몇천억 가지신 분들, 자문사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은 유행을 안 타요. 남들이 산다고 사지 않고요. 남들이 한다고 하지 않고요. 남들이 이걸 해야 되니까 나도 이걸 시작해야지라고 한다고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창업을 시작해야지 해서 돈이 있다고 창업하지도 않아요. 남들이 이 아이템이 뜨는데 나도 이 아이템 해볼까? 이걸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유행을 안 타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의 돈을 벌고 싶으면 유행을 타셔서는 안 돼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그 돈의 흐름.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리 돈이 과연 어떤 아이템, 어떤 네. 테마를 향해서 뭐 네네. 우리 지금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탄소 제로에 대해서 뭐 이러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네. 여기에도 이제 돈의 흐름을 지수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주도주들은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 초창기 진입 때 들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매일 지수와 지금 오늘 종목이 상승했는 것 중에서 주도주의 업종을 할 만한 것들이 지수보다 더 많이 상승한 거 있는지 매일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찾아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숙달되면 사람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숙달되면 한 30분 안에, 하루에 20분 안에 다음 주도주가 뭘지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돼요. 특히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가 상승할 때는 종목이 많이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센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수가 폭락할 때는 지수가 폭락했다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식이 하락했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이 다음에 그 테마주나 아니면 주도주로 다음 섹터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귀에 나 들릴 만한 시기쯤이 오면 주가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 고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산다 하더라도 최초에 진입했던 분들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밖에 못 봐요. 오히려 더 하락할 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여러분들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진입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내는 습관, 그 습관의 루틴을 좀 계속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서 뭐 방금 얼마 전에도 네네. 사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네. 그 하우스들 네. 증권사들은 한 11조 뭐 많아봐야 12조 정도 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13조가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가가 그날 2% 넘게 빠지고 뭐 5만 원대. 맞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이제 막 8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올라가니까 막 너도 나도 달려들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몰리들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정보를 우리가 손쉽게 획득하는 건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그런 정보들이 돈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누군가가 이 섹터가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많이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본인은 안 사고 말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주식들이 대부분 다 계속 상승한다면 대한민국의 가난이란 없을 거예요. 지금 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사실 그 전문가들의 예측이 더 많이 맞아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40년 시장 중에서 한 4년 정도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36년을 지금 가진 패턴으로 습관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내 투자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미리 내가 선취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남들보다 더 빨리 이 주식을 분석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가 하려면 되죠. 아, 이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졌구나. 그런 정보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바로 돈이 된다라는 희한한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그렇게 그런 정보로 돈을 벌었다라면 대한민국의 가난이란 없어야 되고 전 세계의 가난한 자는 다 없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은 그 정보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는 정보가 전부는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도주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 지수,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맞아요. 그 이제 섹터를 네. 얘기하는 거겠죠. 네. 종목들을.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지수와 네. 종목을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은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뭐 네. 일주일이 됐든 네. 한 달이 됐든 네. 이 기간은 어떻게 잡으세요? 지수의 변곡점을 보면 돼요. 아, 지수가 최근 크게 떨어지거나 올라오는 네, 시점. 네, 그런 시점들. 그런 변곡 사이클을 보고 그 사이클이나 주식이 만약에 그 지수의 사이클이랑 같이 움직인다는 말은 얘는 시장이랑 같은 종목. 주식의 사이클은 요만큼 빠지고 지수의 사이클은 요렇게 반등을 했는데 내 주식은 요렇게 빠진다. 얘는 그러면 시장보다 약한 종목. 지수의 사이클은 요렇게 반등했는데 떨어졌다 올랐는데 내가 보는 주식은 요렇게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클만 보고 기간을 정해서 본인이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실제로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HTS 켜서 직접 오늘 저녁에 확인 안 하시면 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녁에 3월부터 차트를 펼쳐놓고 올해 3월부터 차트를 펼쳐놓고 지수 차트 펼쳐놓고 지수 차트 네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부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업종 지수 차트? 아니요. 종목을 보면 종목 되죠. 바이오 차트. 하면 우리가 뭐 떠오르는 게 신풍제야, 뭐 녹십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이 3월에 지수보다 얼마나 강했는지 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 몇 배가 오르기 최초에 잡을 수 있어요. 3월에 우리 시장 폭락했죠. 코스피 시장. 엄청 폭락했거든요. 그렇죠. 바이오주들은 3월 20일 날 다 해보겠어요. 폭락치를. 그러니까 2월 달에 지수는 이만큼 폭락을, 여기까지 폭락을 했는데, 여기까지 폭락을 했는데, 바이오주들은 이만큼 폭락하고 다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수보다 강한 첫 번째 섹터의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점으로 이제 네.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좀 3월 시점으로 제가 네네. 볼게요.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네. 그 지수 차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네. 이제 강한 거를 찾겠죠. 맞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뭐 그게 이제 바이오주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냥 이쪽이 좀 높다 하면은 네. 그냥 이걸 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투자를?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섹터 정도는 구성하셔야 돼요.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섹터를 구성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보이는 한 종목 있으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락할 때 두 번째 보이는 섹터가 있으면 같은 섹터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바이오주를 한번 편입했으면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좋네 5월부터는 그걸 또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또 시장보다 약한 흐름을 보일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갈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세 종목씩 갈아주면 돼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로만. 세 종목 정도면 네, 충분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섹터에. 네, 서로 다른 섹터에 세 종목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려줬는데 자꾸 또 한 종목에 몰빵하고 신경 몰빵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자꾸 공부는 안 되고 종목만 쳐다보게 되고 시장보다 분명히 하락했으면 손절하고 더 센 종목 잡아야 되는데 몰빵하니까 손절 못하겠고 그러니까 또 이게 뭐고 하면서 공부는 안 되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면 절대 부자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절대 부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해서 부자 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감으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다? 20억 이상을 주식을 통해서 번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네. 추가 질문을 더 드리면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를 뭐 골랐어요. 뭐 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네. 뭐 신풍제약이 됐던 네. 거 하나를 봤는데 괜찮네? 그러면 그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섹터 내에서 네. 그러니까 그 주도 섹터 내에서도 뭔가 주도주로 내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그래도 우량한 거 할래. 신풍제약보다 녹십자 할래.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지. 또 어떤 분들은 아 카카오는 내가 잘 몰라. 네이버 할래. 같은 플랫폼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꼭 그 섹터 내 주도 1등 뭐 매출이 됐든 1등 네. 뭐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인 것 같고 뭐 추천하는 거는 제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 주도주 안에서 지금 그날 내가 살려고 하는 날 가장 많이 오르거나 가장 덜 빠진 종목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시장에서 제일 센 거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실적이 얼마네, 기업의 가치가 얼마네, 성장성이 얼마네 그거 하다가 제가 한번 망했죠.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 사람 심리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자꾸 쫓아가게 되는 네, 거죠. 이게 맞아요. 이제 사실 인간의 본성이고 네, 대중심리죠. 이, 네, 이 네. 본성을 거스를 수 있어야 네. 이제 돈이 벌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첫 책에 2018년도 말에 제가 첫 책을 원고를 막 마지막으로 낼 때 그 에피소드를 하나 꼭 넣었던 게 뭐냐면 인간은 여전히 원신이라는 에피소드를 넣었어요. 그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은 아직 원신, 우리가 욕망과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 원신이라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인간의 12시간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농경사회로 진입한 게 11시 55분이 지나서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원신으로 살다가 야생생활만 하다가 겨우 이제 정착생활한 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욕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다.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그 섹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책에도 인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 단기 매매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 투자보다 단기 매매가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 매매는 늘 그런 욕구와 싸워야 돼요. 내가 좀 더 보고 싶은데 아 이거 좀 손절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수십 종목, 몇 종목으로 매일같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 극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나 아니면 특정 매매법으로 자신의 성과를 이룬, 즉 부자까지 되신 분들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 다 똑같아요. 조금 원칙주의자고, 그 다음에 남이 봤을 때 좀 개인적인 성향도 강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내 소신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원시인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심이나 욕망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이너스 3% 나면 손절, 네. 상승 5% 네. 이익 실현 네. 똑같이 들었어도 네. 이걸로 돈을 버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따라해서 망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 네. 보면서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고 네, 맞아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리 네. 그 간단한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6년 정도의 네, 학습 기간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자님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일단 먼저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21선이 닿을 때 매수할래 라는 내 기준을 세운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21선에 사서 3% 손절 5% 수익을 내보는 거예요. 그 해봤는데 10번 했는데 100만원으로 한 주씩 하면 돈이 얼마 안 잃잖아요. 그래서 10번을 연습해봤는데 7번이 손실이 나오네. 이거는 그럼 아니구나.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21선에서 마이너스 5%가 되면 그냥 한번 사볼래. 그래서 위로 5%, 밑으로 3%에서 팔래. 그렇게 해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익은 조금 나오는데 손실이 났다가 바로 반등이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실폭을 조금 더 늘려보는 거예요. 나 기존에 마이너스 3%에 손절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5%에 손절할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내가 팔고 나서 항상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확률상. 노트에 적으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항상 5%에 팔았는데 이제 10%도 볼래. 그래서 이제 10%에서 팔고 5%에서 손실 제한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살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기준대로 확률값대로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매매만 해보면은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통해서 가상 매매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 종목으로 근데 그 종목이 한 종목으로 편승돼서는 안 돼요. 우량주 뭐 50종목, 테마주 50종목, 소형주 50종목, 이라 150종목 정도를 상장되고 지금까지의 모습 중에서 내가 20일선에 사면 어떤 결과치가 나는지 확률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그러면 한 70% 확률 정도 나오네? 그러면 이제 10번 쌓아서 7번을 이기면 내가 손실을 볼 확률이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검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수익이 나는 이유가 생기고 그렇게 그 검증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수를 무시하면은 이 확률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무슨 방송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죠. 몇 시간을 교육을 해도 모자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힌트는 다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가진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일단은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한 그 원칙을 지키는데도 사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은 다단복잡하잖아요. 복잡다단하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도 네. 많고 그거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정해져 있는 맞아요. 원칙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채 요거만 막 돈만 보고 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만 무슨 유튜브를 보고 내가 대박 날 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진짜 다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네. 그 하나서부터 10개까지 네. 모든 정과정이 완벽해야 완벽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네. 그 하나의 예로 들은 게 호텔에서 사용하는 황금 그 그릇 냄비에다 네. 물을 프랑스 몽블랑에서 떠온 네. 그 신선한 물을 네. 끓여서 라면을 넣고 네. 끓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황금 접시에 다 네. 정성스럽게 네. 끓여가지고 그럼 호텔 인류 음식이 되는데 그렇죠. 똑같은 과정을 다 겪었는데 개밥 그릇에다 담으면 개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정과정이 다 철저해야 네. 그 호텔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투자 원칙, 성공 원칙을 우리가 따라할 때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바깥의 네. 여러 가지 요소들도 우리가 완벽하게 따라할 때 맞아요. 근데 그 따라함을 나를 기준으로 따라할 그렇지. 때 자기가 세운 네 나를 기준으로 따라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완벽한 기준을 10가지를 공개해도 자신이 아침에 오전에 매매를 절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오전에 수익을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10가지가 내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거스르를 줄도 알아야 된다는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내 상황에 맞게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가지를 전부 다 구축을 하면 그 어느 하나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말도 되게 공감이 가요. 그런데 이러한 본성을 사람이 거스른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 일단 유혹이 약하고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심리를 네. 어떻게 우리 뭐 저자님도 네. 그러한 과정이 있었으니까 몇 네. 년간 계속 실패했던 네. 거고 네.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성을 여기 우선, 보니까 네. 뭐 3%의 진짜 비밀이 있다 본성을 네. 극복한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책에 저는 97대 3의 이론이라는 책을 97대 3의 이론을 1권의 책에 담았어요. 그 내용이 97%의 일반적인 사람과 3%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뤘는데요. 3%의 사람을 우리가 이제 부자로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97%의 사람들이 돈만 쫓는 사람들이라는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사실은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을 되게 상식적으로 봤어요. 비상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97%의 사람들이 돈을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고, 특별히 마법 같은 것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부자분들은 그런데 돈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주식을 잘하니까 다른 쪽으로 부자 되신 분들도 저한테 이제 뭐 주식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절대 저한테 주식 종목 추천해달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저만큼의 시간을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김 대표 어떻게 하면 주식 그렇게 잘하는데 굳이 주식 좀 나도 좀 가르쳐둬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본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꼭 주식뿐만 아니라 창업, 뭐 채널, 뭐 유튜브, 뭐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돈이 안 되는 구간은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기법을 연구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뭐 한 1% 정도로 기법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해요. 확률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많이 경험할수록 저는 원금을 늘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대부분 다 주식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저보다 포트가 더 높아요. 저도 한 종목의 유닛으로 따지면 뭐 제가 100이라는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뭐 가치 투자 스윙 계좌로 100이라는 금액으로 한다면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 봐야 15유닛 혹은 20%, 15%에서 20% 정도만 한 종목에 편입을 시켜요. 근데 가치 투자 저보다 못 하시는 분들이 반빵 몰빵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그 몰빵한 게 수익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안 된다고요, 절대. 지속적으로 벌어야 되니까. 맞아요. 지속적으로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럼 10%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10억이 있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뭘 선택할까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10% 수익 낼 수 있으면 내가 1000억이 있어도 100억을 버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눈이 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좀 근시안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근시안적이다라는 책, 그 인간은 늘 근시안이고 눈앞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걸 일권에 썼던 거예요. 동공부는 처음이다. 예. 그러니까 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빵을 만드는 공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1억짜리 빵을 만드는 공장을 가진 사람과 1억의 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구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공장을 가진 사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도. 황금을 낳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100만 원으로 10% 수익 내는 게 공장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빵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돈 뭐 얼마 벌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요.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니까. 빵만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세요. 그리고 그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벌기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원금을 무작정 늘려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천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가 저는 한 달에 단기 매매로 10%에서 20%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업투자자를 바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 금융권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왔었고, 뭐 보험사, 증권사, 뭐 자산관리사들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기 취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제가 전업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금액이란 상관없었어요. 당시에는 뭐 10% 벌면 한 달에 200이고 400인데.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계속 벌면 되지. 맞아요. 계속 벌면 되지. 그러니까 원금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는 100만 원으로 무조건 빨리 내 실력을 위한 투자를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를 투자, 1억을 하시든 5천을 하시든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다 제외해놓고 100만 원만 딱 따로 빼서 내 증권계좌에 넣어놓고 새로 증권계좌 파서 그걸로 내가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던 거대로만 하셔도, 진짜 3개월만 하셔도 아,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첫 발을 내딛지 진짜 투자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뭐 지금 뭐 얼마를 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너무 이거 메모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명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까지 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투자하는 게 좋은지 이제 네. 우리 충분히 이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난생 처음이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써보면서 돈을 네. 벌고자 하는 분들 네. 이제 어떻게 how to 어떻게 네. 시작할 것인가 네. 여기에서부터 좀 기초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소득과 내 지출과 내 자산과 내 부채를 먼저 한번 글로 써보세요.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자기 자산 대차대조표, 자기 자산 네. 자신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한번 써보라는데 네, 한 번도 안 써보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저희 책에 브록에 그걸 넣어뒀어요, 일부러. 저희 책은 읽음으로 완성되는 책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우선 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어떤지, 내가 투자를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2시간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도 계획을 짜셔야 돼요. 유튜브 영상 한 시간 보고, 혹은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은 이론적 공부를 하고, 일주일은 실전 투자를 해보고, 일주일은 이론적 공부를 해보고, 일주일은 실전 투자를 해요. 100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치를 계속 피드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 자산을 먼저 평가해보면 내가 얼마치를 투자할 건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장은 저는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100만 원을 하면 욕심이 안 끼어요. 돈은 안 좋게 돼요. 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네.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공부가 돼요. 아. 왜냐하면 손절도 잘하게 되고 업종도 되게 빨리 갈아탈 수 있어요. 이거 아니네 하면 바로 잘라줘도 뭐 커피 한 잔 안 먹지 뭐. 이렇게 자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왔을 때 또 수익을 내도 그거 기록해놓고. 그 과정을 거쳐서 100만 원으로 110만 원을 만드는 습관을 먼저 만드세요. 그게 되면 200만 원을 올리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220만 원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게 내가 1년이 걸려서 10%를 내든 6개월을 걸려서 10%를 내든 한 달에 10%를 내든 이거는 이제 내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내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그렇죠. 같이 투자냐 단기 매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거고. 근데 항상 10%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기간값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1년에 10% 내도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은행 이자 10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부동산 여러분 수익률 제가 부동산 관리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가 부동산 관리에서 뭐 세금 떼고 못 떼고 3.5% 4%만 나와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런데 10%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내가 드린 시간만큼 투자금을 높인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분명히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게, 혼자 하는 분들 가운데서 실수를 저지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저는 제일 좋다 보거든요. 결혼하셨으면 남편분. 혹은 와이프분 하고 그냥 솔직하게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상담을 받을 때 뭐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분이 뭐 전 재산이 5억인데 한 1억 5천 정도 이상을 주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늘 물어보는 게 배우자분은 알고 계시냐고 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걸. 배우자분이 가장 우리가 남편을 남의 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배우자분이 가장 객관적으로 날 봐줘요. 왜냐하면 냉정하죠. 가정에 대한 돈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는 거. 맞아요. 근데 배우자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득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투자 시나리오는 대부분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왜 투자하는지에 대한 이유 자체를 설명을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 대표님 저는 예전에 주식에서 한 2억 정도 날려가지고 절대 집사람한테 말 못해요 주식하는 거. 근데 저는 이야기해라고 그래요. 100만 원으로만 한다.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신뢰를 조금씩 쌓아야 돼. 네,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성과를 100만 원으로 난 거를 공유를 해라 계속. 그래서 내가 100만 원으로 110만 원을 버는 거 보고 200만 원으로 220만 원을 버는 거 보면 와이프분이 먼저 원금 더 넣자 할 거다. 근데 자꾸 공부도 안 하고 숨겨놓고 내 혼자 끙끙 앓고 투자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내 욕심도 컨트롤도 안 되고 손절도 더 컨트롤도 안 돼요. 이건 내가 어떻게 공개하지 가족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바른 투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바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공개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음을 알리고 내 공부법을 남한테 알려주기 사실 좀 아깝잖아요. 그렇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 걸. 근데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우리 부모들 이렇게 해서 요새는 조금 부모님과 자식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부모님도 노후에 즐길 거리 있어서 좋고 또 자녀분들도 대학생 때부터 반드시 시키세요. 대학생들 그러면 자소서 쓸 때도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떻고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취업할 때도 대기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시키고 뭐 그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같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잡히고 내가 나 이제 공부하는 법 알았어. 그리고 내가 이제 원금도 좀 늘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알았는 방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네네. 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아, 환경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기준도 한번 많이 바뀌게 된 게 우리가 상한제가 예전에 제가 단기 매매로 돈을 많이 벌 때는 15%였어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근데 지금 30%가 되면서 과거에는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뭐 거래대금이 한 100억에서 진짜 막 500억 정도면 진짜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억은 뭐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지금 1000억은 돼야 그나마 시장에서 주목받는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이제 보는 기준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매매법을 내가 조금 이왕 만들어서 내가 70%의 확률을 냈으면 그 매매법은 그대로 두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걸 자꾸 수정하려고 그러다 보면 매매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내가 매매하려고 매수하려고 했던 것과 매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가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금액을 보든 지수를 보든 아니면 이 회사의 가치를 보든 그 가치에 내가 처음 투자했을 때 그 가치가 무너졌으면 자르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뉴스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악재다, 다음 분기 실적은 너무 기대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손절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내가 세웠던 시나리오는 가급적이면 변하지 말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변화하지 않는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토막일 때 들어가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안전한 투자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떨어졌을 때 들어가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반토막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냥 평범한 장에서도 그러면 반토막이 되기 전에는 그럼 투자를 하지 않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평범한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에다. 네. 펀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펀드 하시는 게 그냥. 근데 일반 분들은 펀드로 돈 못 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지수를 안 봐서 그래요. 지수를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이게 뭐냐면 펀드에서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한 명은 거치식으로 사든지 한 방에 다 몰빵. 가장 사고 싶을 때. 네, 그냥 가장 높을 때겠죠. 그쵸. 그때 몰빵. 고점에. 그리고 다시는 안 사는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무서우니까 손절, 해약하고 이런 분들. 또 하나는 적립식으로 넣는데 내려올 때는 무서워서 안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만 사고. 올라갈 때만 사고. 이것도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펀드는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이상 월 같은 금액으로 계속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난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오기 직전에 2000에서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그 펀드는 내가 지금 어떤 장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입하더라도 5년 안에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펀드를 통해서 먼저 경제를 배우고 주식을 배우는 게 가장 좀 빠른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펀드를 해서 지수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펀드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펀드가 하락을 지수가 마이너스 10% 될 때마다만 살래. 그럼 많이 하락했을 때만 사요. 그렇죠. 그리고 지수가 20% 오를 때만 팔래. 많이 오를 때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한 8년간 펀드를 했는데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 10% 이상 매월 수익, 매년 수익을 냈어요. 매년.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쓴 거예요. 지수가 많이 빠지면 많이 사고, 지수가 많이 오르면 또 정리하고. 예전에 박스피 때는 이게 진짜 죽였어요. 한 10년간 제가 이걸로 우려먹었거든요. 올라오면 2000부근에서 다 팔고, 2200, 2400에서 팔고, 내려오면 1800, 1900, 2000에서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돈을. 그러니까 이걸로만 뭐 1년에 한 20%씩은 그냥 계속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 심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수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익도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진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잠깐 힌트 드렸던 것처럼 외국 지수들을 다, 요새는 글로벌 마켓 투자를
국내 HTS에서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국과 관련된 지수의 반토막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직접 눈으로 보세요. 제가 2018년도 10월에 중국 지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면 그 반토막을요 코로나 때 안 왔어요. 그 반토막이 얼마나 강한 힘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반토막이 2018년도 10월에 나오고 폭등을 하고 나서 코로나로 폭락을 했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다 이렇게 폭락했는데 중국은 이때 형성된 저점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게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토막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선진국의 대표 지수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나라의 대표 기업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 기업에 내가 얼마를 투자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짜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실 거예요.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렇지. 그게 진짜 돈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인데, 그런데 네네. 내가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네. 시나리오 기준을 만들었어요. 네.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런데 이게 항상 올바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잘못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건 맞는 시나리오라고 네.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책에 5단계로 그걸 나눠놨어요. 기준을 검증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남들이 들었을 때나 내가 들었을 때 그 가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가 싸니까 지수가 많이 폭락했으니까 매수해야지라는 거는 지수가 실제로 많이 폭락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지수가 싸니까 많이 폭락했으니까 사야지라는 거는 논리성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해요. 그럼 설득시키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지수가 싼데 이게 과거에 보니까 대부분 위기에서 반등이 나왔어.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는 마이너스 50% 주모니까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수가 마이너스 50%일 때 사야지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또 이어나가자면 지수가 마이너스 50%일 때 나는 대한민국 1등 기업부터 10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10개의 기준으로 나눠서 10%씩 비중으로 매수를 할래. 그게 더 안전하니까. 이게 이제 성향이 담긴 나만의 논리성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수익성이 이 네 가지가 충족돼야지만이 그리고 이 네 가지 이론을 충족시키고 나서 내가 실제로 과거 차트든 실제로 매매를 하든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치면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래 뭐 현대차 관련해서 테마가 불었어. 나는 테마주들은 늘 뭐 1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을 11선에서 사서 5% 수익에서 팔고 3%에서 팔래. 이렇게도 기준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검증해보는 거예요. 과거 차트도 검증해보고 지금부터도 검증해보고 그게 진짜 돈 공부고 내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죠. 어떤 거는 10% 빠지고 반등나고 어떤 건 팔았는데 20% 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메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통점을 찾고 그걸 내 기준으로 가지고 뚜렷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됐던 사람들 늘 이야기하는 감이 생겨요. 부자들이 감각적으로 이 차트 보니까 요 정도 오를 것 같아요 하면 대부분 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감으로 얘가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이 3% 5%라는 제가 기준을 줬던 거는 뭐냐면 기계적으로 손절과 수익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 기준이 되면 어떤 건 5%까지 마이너스를 보고 어떤 건 2%에서 잘라내고 어떤 건 10%까지도 수익 보고 어떤 건 20% 수익 날 때까지 안 팔고 이런 기준들이 생겨요. 근데 그 기준들 전부 다 내가 습관적으로 손절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욕심 없이 익절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습관을 쌓는 거를 100만 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다면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원래 단타를 전문으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상당히 리스크 있는 어떤 투자 행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상당히 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수적인 네. 예. 그러니까 원래 단타 하시는 분들이 벌 때는 벌기도 하고 또 잃을 때는 확 잃기도 하고 저도 잃죠. 기복이 네. 되게 심한 걸로 근데 네. 쭉 이렇게 뭔가 자산을 상승 그러니까 늘려나가는 네. 저도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잃었어요. 다른 유튜브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뭐 한 달에 6억 잃었을 때도 있고 네, 5억이 전재산일 때 1억 5천, 1억 6천 잃었던 적도 있어요. 종목도 공개를 했고 그런 손실 난 거 과정까지도 카페 전부 다 공개했기 때문에 2019년도 1월에 제 책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 제가 제일 처음 공개했던 일지가 책을 쓰는 과정 중에 단기 매매를 스윙으로 두고 가다가 마이너스 6억 당했습니다. 6억 손실 난 계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총 거의 한 7억 정도를 상반기에 벌었는데 19년도에 그 돈 중에 6억을 까먹었습니다. 하고 올리고 또 그 이후로 또 계속 또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면 되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내 시간 없이 내 기준이 이거였는데 책을 쓴다는 핑계로 내가 단기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제가 자꾸 올라와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 가면 되게 좋거든요. PC도. 사무실이 어디예요? 저 대구에 지금. 아,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요? 네, 네. 고향은 부산이고 지금 사무실 대구에 있는데 제 전업투자자 사무실에 가야지만 저는 매매를 잘 할 수 있어요. 제 환경이니까. 모니터도 많고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들도 많고. 근데 여기 와서는 노트북 하나 들고 장기 출장 올 때는 모니터 떼오거든요. 그래, 호텔에 설치하고 모니터랑 같이 보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큼의 효용성을 못 내니까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예, 또 책을 쓰고 일지를 공개하고 싶다는 멋진 마음에 그때 막 또 막 무리해서 막 단기 매매 하다가 결국엔 물렸는데 손절도 안 하고 두고 가다가 그래서 2019년도 1월에 6억 2월에 일지를 공개했어요. 6억을 다 잘라내고 계좌 리셋하면서 6억 손실을 계좌로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손해를 봐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대표님은 계속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오늘도 마이너스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매매했는 걸로 그리고 1천만 원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근데 뭐 내일 또 이 2천만 원이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되고 저는 또 1천만 원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익과 손실이 퉁이 쳐지면서 결국에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천만 원 가지고 저 시작을 한 게 네네. 지금 아까 저 35세 때 20억이 됐다고 네. 했고요. 네. 그 20억이 지금은 아까 40억까지 지금 네 40억까지는 제가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 책을 쓰고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사실 제 재산과 월 수익을 공개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일지로는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 출판사에서 요청을 안 해서 공개를 안 했을 거예요. 출판사만 보여드렸을 건데 이제 제가 원체 밖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안으로 자산관리사들을 교육하는 자산관리사로서는 오랫동안 활동했고 금융인들을 많이 가르치긴 했었지만 일반 대중들한테 유명한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 이제 대표님 그래도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네, 그 정도 자산은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아 순자산은 아니요 쓴 거는 있으니까 내가 벌었던 수익을 공개를 했던 거고요. 뭐 덕분에 되게 많은 악플을 받았어요. 악플이라기보다는 뭐 계좌를 공개해라. 그래서 저는 뭐 채널이 없으니까 유튜브도 안 하고 뭐 채널 없으면 공개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 다시 연 거예요. 와서 봐라 그러면 다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영상으로 그걸 박제를 해놨어요. 일부러 그때 일지를 그때 제가 순자산 23억 정도 주식 계좌에만 있는 2015년 16년도 기준으로 있는 걸 박제를 해뒀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왔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때 DM으로도 되게 많이 정신적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도와달라. 부모님이 너무 아프신데 병원비가 6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와 이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돈에 대한 교육과 주식에 대한 교육을 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오면 대부분 다 거절했어요. 대부분 다 삭제하고 스팸 처리하고 이랬었는데 책을 쓰고 나서는 이게 도저히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그걸 보고 온 사람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장문의 카톡을 이렇게 보내니까 근데 제가 이 멘탈이 다 깨진 게 언제였냐면 아시는 분이 똑같은 거를 붙여쓰게 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보이스피싱 수준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치.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분씩 얻어 걸리면 땡큐인 거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진짜 참 괜히 공개했다. 그래서 네. 진짜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네. 그 계좌 공개하신 분들 네. 근데 하여튼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투자의 노하우만 네, 배우고자 맞아요. 하시고 그 외에는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를 네.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 현재 장세에 대해서 한번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사천을 바라보고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네. 지금 막 좀 과열됐다라는 네. 표현이 나올 정도로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네, 네. 이 상황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하락장을 준비하고 있다 네.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장에서 만약에 동감을 하고 네. 우리 저자님의 의견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락장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락장을 준비하는 것인지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수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 2020년도에 제가 예측했던 모든 지수는 빗나갔어요. 저는 1500까지 갔다 더블 딥이 올 줄 알았던 사람이고 2000을 돌파하고 폭락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2500은 절대 돌파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인데 결국 2500 위로부터 이제 3000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000이 목표가 찍히고 나서는 이제는 버블장이 시작이 될 건데 버블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버블은 제가 생각했던 아 이쯤 되면 고점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버블이라는 뉴스가 사방팔방에 도배가 되면서 근데 그 버블이라는 뉴스가 아이러니하게 오를 때는 안 나와요. 떨어지기 시작. 첫 번째 폭락할 때부터 나와요. 엄청난 폭락이 시작될 때부터. 그래서 이게 결국 버블이었다. 결국에는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 조금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반토막 전략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만든 시나리오고 지수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든 게 2019년도 1월에 그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자 지수가 반토막이 나는데 그 반토막이 나는 지수가 늘 좀 의미가 있었어요. 1000포인트일 때는 늘 지수가 500에서 반토막이 났었고 2000이 갔을 때는 우리가 1000이라는 지수를 엄청 오랫동안 지켜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돌파해서 2000을 갔다가 서브프라임 때 결국 그 부분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3000이면 여기서 반토막 나면 1500이거든요. 그죠? 근데 1500인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박스피를 했던 2000이 좀 더 강한 지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00이 반토막이 나려면 지수는 목표 지수는 4000 부근까지 가면 4000까지 갔다가 2000까지 내려오면 위기라는 이름으로 반등이 나오기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라는 거는 4000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왕 한 거. 그리고 대신 이제 뭐 3000이든 4000이든 3500이든 3800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시나리오는 각자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라도. 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만약 지금부터 빠지면 1500을 볼 거고 4000까지 올라가면 2000을 볼 거고 3800에서 떨어지면은 뭐 1900을 보게 되나요? 1900을 볼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시기가 내려왔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때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준비는 할 건 없어요. 저는 기다리면 돼요, 그냥. 그럼 그 가지고 계신 시나리오를 공개하실 수는 없죠, 일부만. 왜냐면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아시니까 네.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네. 이거를 듣는 초보 입장들에서는 네. 그거 하나를 또 이해하려는데 너무 많은 고난이 있으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이제 매수할 종목을 찾을 거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사십시오. 그게 제일 현명해요. 아, 그렇기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죠. 지금 시나리오가. 우리 저자님도. 그때 대해서 더 강한 종목이 뭔지 지금 알 수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1위부터 네. 10위까지. 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 위기가 나오고 반등의 폭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거는 한 달 안에 50%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6개월 있다가 50%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년 있다가야 겨우 본전이 되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각과 저의 시각으로서 그 종목이 결과치가 어떻게 될 건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업종에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업종을 그냥 분할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 망할 만한 종목으로. 그 위기가 만약에 국가부도의 날처럼 IMF로 다가온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위부터 10위까지를 1위부터 5위까지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뭔지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대응이 어떻게 할 건지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만약에 아주 간단한 위기로 인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10위까지 그냥 사면 되고 그 위기가 또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온다. 그럼 우리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바이오주들 처음으로 그렇지. 편입을 하고. 그 위기가 만약에 뭐 대한민국 금융 부동산 위기로 온다. 그러면 뭐 보험이나 뭐 금융 쪽으로 금융 파산하는 은행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나오면 파산하는 은행이 작은 은행들이 있나 이제는 없으니까 지방은행이 그렇죠. 쉽게는 파산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힘들어지는 은행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면서 좀 더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자산들을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때 위기가 뭔지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시나리오의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의 업태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짜는 방법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지수보다 강한 그러니까 종목. 지금 뭔가 예측을 하고 사놓는 게 아니라 네. 막 떨어지면 사는 네네. 게 아니라 떨어지 그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원칙을 정해놓고 네 정해놓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한 거는 책에도 다 담았고 사실 이 방송을 보신 분은 책도 안 사셔도 돼요. 여기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렇게 보면은 네. 이 방송을 정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네. 다 책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 안 사. 아, 그 뭐, 네. 네. 근데 저는 제 자녀들한테 물려준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항상 쓰기 때문에 부끄럽지는 않아요. 어떤 금액을 주고 제 책을 사셔도 그래서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획이 있는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 문구가 서브카피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 시나리오하고 연결돼서 네, 네 오늘 정말 그 제야의 정말 숨은 고수 한 분과 아주 정말 아닙니다. 깊은 그 인사이트를 뭔가 배운 느낌이 들어서 네. 아주 좀 마음이 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예, 응원하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네. 함께 나눠주신 우리 김종봉 저자님께 돈의 시나리오 김종봉 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